갑시다. 자, 잠깐만. 아무래도 담이기 때문에 한숨 자야겠어. 잠깐만. 이번 미션은 특별히 담에 한번 갑시다. 좀 재밌게 한번 가봅시다. 제가 웬만하면 밤에 전 안 가는데 밤에 한번 가볼 때도 됐어. 이제 사냥을 떠나는 그런 느낌이다. 석기시대 야생은 밤에는 완전히 달라지죠. 자, 천천히 가던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될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포식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나갈 수 있어? 그렇지. 최대한 천천히 가도록 하죠. 밤에는 과연 이 근처에 어떤 동물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늑대들이 나오네요. 자, 늑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밤에는 나오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귀찮은 부분이죠. 왜냐면 늑대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수많은 다수의 집단 폭행이 이어질 수 있어요. 다음 팟분들 광고를 밀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착한 모습 보여줄 때 저는 너무나 행복해서 여러분들을 껴안아주고 싶어요. 한 손으로 이렇게, 안되면 여러분들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불이역을 해주고 싶어요. 갑시다. 사실 밤에는 분위기가 훨씬 좋네요. 게임의 무게감이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가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면 되겠어요. 바로 위에 있어요 지금. 제가 만약에 2회차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난이도를 최고 어려움으로 하고 최고 난이도로 한 다음에 밤에만 다닌다면 정말 엄청난 하드코어일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파크라이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파크라이4도 난이도가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파크라이4를 최고 난이도로 깨셨던 분께서 오히려 되게 단순하게 시작하는 이런 원시시대 배경인 파크라이를 많이 죽으시는 모습 봤어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점은 제가 하면 1년 컨텐츠라는 거죠. 자, 다 왔습니다. 그제 놈들이 왔습니다. 자, 이 소리로 봐서는 재규 아니면은 승냥이인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도록 하죠. 우루키가 우담족에게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어우, 바위처럼 단단하게 미션명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미션명이네. 이 멍청한 자식은 자신이 날기 위해서. 어, 잠깐만, 너 가슴 왜 그래? 우담 우르키 가르사. 이 캐릭터가 얼마나 멍청한지 궁금하신 분은 42편을 유튜브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미치. 잠깐만, 이렇게 빼면 출혈이 심하긴 할 텐데. 이 자식은 피도 안 나는 놈이세. 정말 바위처럼 단단한 놈이야. 디카우티 우담 과루이 말마시다. 이 녀석은 100m 위에서 새 날개 두 개를 가지고 자신이 날 수 있다 떨어졌지만 살아남았죠. 그만큼 정말 단단한 놈이야. 충분히 단단해 너는.
아 그렇죠. 깃털 두 개로. 이런 놈들 때문에 과학이 발전해야 된다. 과학이 발전하면 저런 놈들은 좀 말이 심하네요. 이런 친구는 제가 볼 땐 더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적응을 못하거든요. 오히려 사회에서 더 소외되죠. 그냥 지금 이 시대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꿈꾸는 게 오히려 이 친구한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자, 특별한 우루키 바위를 찾으십시오. 자, 내려갑시다. 항상 우리 야식이 함께 다니는 밤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자, 늑대는 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켜고 조용히 천천히 걸으면서 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먼저 포식자가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처에는 초식동물이 있네요. 이렇게 야생이 만만할 리가 없는데 아직까진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경험해봤던 밤 중에서 이렇게 무난한 밤이 있었나 싶네요. 아이, 잠깐만. 자, 바위를 찾으라는 곳에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어요. 어? 이럴수가. 해가 떴습니다. 정말 무난하게 밤을 넘겼네요. 자, 이 녀석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부터 알아야겠어요. 다 전부 다 적군이네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자, 상당히 난이도가 상당한 곳이에요. 자, 빨강색 다이아몬드는 한 번에 죽는 놈들이지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붙어다니는 놈들은 한 번에 죽지 않는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은 다 전부 다 몸을 제대로 관통한다든지 스치면 절대 안 돼요. 자, 제 녀석은 처리하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맹을 위해. 뭐야? 잠깐, 왜 이래? 왜? 너 나,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봤어? 이건 제가 볼 땐 저희 야식이가 들킨 것 같네요. 들킬 만한 위치가 아니었는데. 자, 이제 무적의 돌칼을 써야겠어. 됐어. 죽어라 이 자식. 죽어. 자, 이렇게 된 이상 무적의 오소리를 불러야겠어. 오소리는 노답이야. 솔직히 노답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식이를 부르겠습니다. 후식아, 물어! 저놈 물어! 저놈을 물어! 이 자식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저하고 함께 잡아야 돼요. 지금도 안 죽었지요. 어, 나이스. 앞으로 후식이를 후식이 성님이라 불러야겠어요. 막강합니다. 자, 후식아, 저 마지막 놈 죽여. 기가 막힙니다. 됐어요. 자, 좀 창을 수거하도록 합시다. 자, 됐어. 그만 가. 일로 와. 자, 이제 후식이를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다시 한번 암살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마음처럼 암살이 잘 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암살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저렇게 무리에서 떨어진 놈을 저격해야 돼요. 자, 저렇게 모르고 있을 때 저 녀석의 심장을 조준해서 죽였어요.
저 근처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올빼물 한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추가 지원군이 온 것 같습니다. 두 명이 생겼어요. 자, 지금은 이한테 제가 화염을 쓰고 어그로를 쓰게 한 다음에 나머지 적들에다 처치하겠어요. 저 녀석이 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왔어. 얘를 죽이고 자 제 어그로를 끈 동안에 나머지 인원을 다 제거해야겠어요. 여기서 암살은 힘들겠어요. 자 한 명이 저를 죽이기 위해서 오, 자 위쪽으로 올라갔었네. 자 이렇게 바로 응징해줍니다. 자 이쁘게 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바위를 찾도록 하죠. 사실 너무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바위를 찾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애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넌 왜 머리를 안 넣고 있어? 자 어? 누가 옵니다. 뭐야? 자 아직 살아남은 놈이 있었네요. 그래픽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데 물 뛰어가면서 자 이런 자연을 볼 때는 그래픽이 정말 끝장이 나죠. 정말 귀찮게 하는 자식. 됐어요. 자 이제 찾아봅시다. 자 저기인 것 같은데 자 과연 이 바위를 3개 가져가면 그 멍청한 친구가 우르키라는 친구가 뭘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자 누군가 또 오네요. 자 이런 친구를 길을 모아서 자 먼저 최후의 일격을 하게 해주고 빗나갔을 때 달려들어서 마지막 일타를 넣어줘야 돼요. 사람은 절망감 속에 죽어갈 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자 집 안에 있나? 왠지 이 집안에 이 근처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깄네. 그 바위로 설마 자신의 갈비뼈를 부러뜨리진 않겠지. 정말 궁금한. 됐어. 자 우르키 바위를 모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바위를 우르키한테 주도록 하죠. 가는 길 동안에는 포식장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저희 다시 후식기를 부르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후식기가 굉장히 선방했어요. 아이언맨 갑옷 제작. 제가 만약에 이 파크라이에서 아이언맨 갑옷 제작을 보게 된다면 저는 이 게임을 당장 부셔버리겠어요. 그건 원시시대 게임이 아니죠. 어 뭐야 그건 원시시대 게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원시에서 현재로 가는 배경이 배경이 담겨있는 게임이죠. 말이 안됩니다. 정말 잘 만든 게임에 그건 오줌을 싸는 거. 자 가는 길에 갈고리를 타고 갑시다. 자 왔어요.
Gosta. Gosta de qual? Urki shash kauti daha. Urki shash kauti daha. Urki imana. Urki imana. Uguama. Uguama Budakwala. 아니. Shash kauti warshu. Bow bow. Urki Gwaru Yaha! Urki Chamsha! Shash Kauti Gwaru Shanchi! Shash Kauti Gwaru Shanchi! Ugwama! Moya, 죽었는데 사람 소리가 나오는 건 뭐야? 설마 산 거야? 표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누가 봐도 죽었는데 왜 소리가 왜 이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무슨 일단 시체 옮기기도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를 이번엔 확실하게 죽여버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버리고. 아니다, 차라리 내가 여기다가 불을 붙여서 이 녀석의 거시기를 태워버리겠어. 완벽하게 타고 있지. 정말 죽는 그 순간만큼은 대물로 죽었네요. 됐어. 오죽하면 저기 후식이도 관심이 없어. 넌 왜 아까부터 계속 왔다 갔다 거렸지? 멍청한 원숭이 자식. 불쌍해서 살려주러 갔는데 계속해서 옆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지. 자, 원숭이는 소중한 식량이에요. 또다시 원숭이가 왔어. 그렇지, 잘했다 후식아. 역시 후식이는 뭐래도 도움이. 자, 모든 걸 깼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과연 우루키라는 자식이 다시 한번 또 살아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어서 이제 재료가 많이 떨어져가네. 나무를 많이 캐야겠어. 수브라시달. 잠깐만. 거의 얘는 이 친구는 거의 마을 바깥에 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이 정도면 자, 제가 있는 위치는 여기지만 전 족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우담족을 침략하는 부족이 있다면 이 친구부터 살해를 당할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우담족이란다. 웬자족을 침략하는 족이 있다면 로샨이 오두막. 로샨이라는 이 사람 반대 죽겠네요. 만약에 그리고 여기에 사슴이 아니라 동굴사자나 다양한 포식자들이 있다면 이 친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 거의 진짜 노예도 노예지만 좀 더 와닿게 말하면 집에서 일하는 노예도 아니, 조선시대로 말하면 기와집 밖에서 일하는 노예. 잠깐만, 얘네 끝난 건가? 아, 얘는 모든 미션이 끝났어. 이제 우담족밖에 안 남았어. 기와집 밖에서 마당을 쓰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까요? 집 밖의 마당.
다음은 우담죽이 포르기 발호만심 다한테 얘기를 거듭니다. 수아살 태양 숭배자라는 또 우단 아라킨과 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음 말샤살 관아시 마누다 라세와 나 말샤살 자르타 라이과 우 수아살 관 우루스 살와야. 자, 불의 점이라는 미션이 추가됐어요. 이건 좀 빡셀 것 같은데 재밌겠어요. 어우, 난이도 매우 어려움. 극히 위험한 이질라족 참외 3명을 처치하십시오. 아, 이런 게 정말 좋습니다. 뭐야? 아니, 우르키 미션이 끝난 게 아니었어? 아니, 정말 궁금합니다. 얘 한번 더 하러 갑시다. 매력적인 놈이에요. 안 죽었어. 대단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야, 또 이번엔 또 어떤 짓을 할지 봅시다. 자, 낮이기 때문에 거리도 별로 안 먼 거야. 뛰어갑시다 그냥. 과연 저 친구가 죽을지. 아니 뭐야. 자, 괜찮아요.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면역성이 강했지요. 물론 인류는 진화하면서 서로 교미를 하고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면서 그 자손들이 면역력이 더 강해지긴 했지만 이 당시에 원시시대 사람들은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면역성이 강했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독성과 다양한 보식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정말 강인한 육체가 정신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더욱더 강해져 있었을 테니까 갑시다. 원시인들은 지금 인간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겠죠. 왜냐면 약간 고릴라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호리호리하게 뭐 유아인 같은 원시인은 없겠죠. 자, 우르키가 곰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이젠 또 곰이야? 롱차! 롱차! 오, 나 하스! 우! 우! 하스 우르키! 왁 하스! 왁 와 대드리! 왁 와 대드리! 진문을 닫아. 하스 우르키 팻아스 캐시어! 아이, 미친. 아우, 미친! 아우, 미친! 아우, 미친. 우르키 나와 팻아스 다우사. 뭐라 그래야 되지? 땀이 아니라 국물이 생각이 나. 국물이 흐르고 있어. 자, 우르키의 새로운 냄새. 저 친구를 어 깜짝이야. 아, 야, 곰 미션인데 곰이 나온다. 우르키에게 냄새 재료를 가져다 주십시오. 자, 이쪽 위인데 가봅시다. 정말 이 게임이 병맛으로 끝나려면 우르키가 새로운 냄새를 받아서 곰한테 더 이상 기습을 받지 않고 검치 호랑이한테 기습을 받고 죽어 있는 거예요. 전 그 시체를 발견하고 결말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완벽한 병맛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